바르게 걷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의 조건이 있어요. 균형. 이 균형에는 몸의 균형이 아니에요. 몸을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30m 이상의 배낭이에요. 30m. 왜 어떤 사람 28리터는 안 돼요? 그거 돼요. 30m 이상의 배낭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무릎팍이 까져요. 근데 나이 먹은 분들이 절대 무릎팍이 까지는 경우가 없어요. 뒤통수가 까져요. 왜냐? 무게중심이 뒤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젊은 친구들은요 몸에 균형이 있으니까 생각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일어나다 탁탁 까지고, 오죽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달려요. 무조건 달립니다. 얘들은 달려야 돼요. 달려. 근데 나이 먹어서 달리지 않아요. 뭐 김 사장 부르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젊은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나이 먹은 분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게 바로 육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이 먹은 분들을 보면 뒤로 대부분이 제껴져 있어요. 제껴져서 내려옵니다. 제껴져서. 그게 무릎 관절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이 나이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뭐 대충 이 배낭이 물건을 담는 그런 수납 공간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요, 이 배낭은 물건을 담는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을 보여주는 프로텍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배낭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손에 물건을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은 물건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허리춤에다 옷을 묶고 다녀요. 왜냐?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30m 배낭이 안 되면은요, 이게 닌자복이 등껍질처럼 생겨가지고 넘어지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배낭이 30m가 되면은 어떤 정도의 배낭이 되냐 하면은, 이 정도 배낭이 되면은 이게 헤드레스트 역할을 해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도 몸을 보호해주는 거죠.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뒤로 넘어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뒤로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저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저는 매주 산을 다니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걸음을 뛰어요. 근데 나이 먹은 분들이 생각이 그게 있어요. 이 정도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뛰다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보폭을 줄여줘야 돼요. 그럴 때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요, 뒤가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배낭이 없으면, 큰 배낭이 아니면은, 뭐 개딱지만한 이런 배낭 메고 다니면은 뭐 락앤락 하나 들어가면 끝나는 배낭.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낭에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뽕배낭이라도 매세요. 시쳇말로. 그래도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에어백처럼 생겼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얘들 공놀이 한 튜브 같은 거 밑에다 넣는 거야. 배낭 밑에다가. 그리고 짐을 싸면 그게 에어백 구실을 해줄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그럼 배낭이 딱 각이 잡히고, 저 강사님 보니까 배낑이 딱 각이 잡혔어. 야, 나는 배낭 멜 때마다 쭈글쭈글한데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배낭이 동그랗지? 지금 뭐 키 리졸브 훈련하잖아요. 지금 한미 합동 훈련하잖아. 미군들 철수하고 나면은 매트리스 엄청 나와, 남대문 시장에. 그 8,000원이야. 그 잘라가지고 배낭 이렇게 각을 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배낭이 딱 있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배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30m 이상의 배낭과, 다음에 135cm 이상의 스틱 두 자루와, 다음에 세 번째는 목이 긴 등산화예요. 목이 긴 등산화. 이 세 가지가 트레킹의 3대 핵심 장비예요. 핵심 장비예요. 자, 근데 30m 배낭이 중요한 게 아니고, 135cm 이상의 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긴 등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배낭을 매는 법이 더 중요해요.
스틱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목이긴 등산화, 끈을 어떻게 묶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산에가 보면은 딱 훑어보면 한 돈 천만 원 견적 나온 사람들이 많아.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장비를 산다는 거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진정으로 배낭을 어떻게 매느냐? 다 못해. 왜냐? 배워야 되는 거야. 어? 박수 치는 거예요? 치세요. 치세요. 돈 주고 하는 건 다 하는 거라니까. 삶의 기쁨, 삶의 가치는 뭐냐? 절약하면서 돈 안 드리고 내가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등산복 신제품 이 부분 뭐예요? 2, 3년 지나면 똑같은 거야. 제 차는 알뜰하다 못해 아주 얼마나 알뜰한지 90% 해야 살까 말까야. 90%야 살까 말까. 그래도 이쁘기만 합디다. 어? 마누라가 이쁘니까. 이뻐하면 이쁜 거야. 그렇잖아. 자, 그래서 배낭을 제대로 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배낭을 대면 어떻게 메고 다녀요? 이러고 다닙니다. 배낭이 처져요, 밑으로. 배낭을 처음 살 때부터 그대로 메고 다니는 거야. 이 배낭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자, 이 배낭끈 있죠? 이 배낭끈을 잡고 아무리 앞으로 밑으로 해도 배낭끈은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엄지척 딱 감싸고 손등이 올라가가지고 왼발을 앞으로 탁 내밀어. 어부바 하면서 뒤로 밀어야 돼. 그럼 딱 올라와. 그럼 배낭이 딱 붙잖아, 이게. 응? 이 배낭이 안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배낭이 무게로 넘어지기 때문에 몸은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낭이 딱 붙으면 어떤 현상이냐? 배낭과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배낭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배낭끈이 쉬어지니까 이놈이 체스트 벨트가 남자들은 목에 와 있어. 목을 졸라.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네 개를 만들어. 이 체스트 벨트가 움직여요, 이게. 얘가 우아리로 움직이네. 그래서 배낭을 딱 메고, 웨빙 벨트를, 어? 딱 메고, 어? 이것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쪼이지잖아. 근데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체스트 벨트 딱 맞춰가지고 딱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져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배낭을 벗을 때 어떻게 벗느냐? 이걸 그대로 벗어. 얘가 다 쓸려. 얘가 다 쓸려. 아니, 이러고 있다가 멜빵만 탁 풀러져가지고 이렇게 벗으면 간단하잖아. 그럼 배낭을 밀 때도 이렇게 메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딱 잡고서 배낭 끝은 공장에서 나올 때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이거를 벗을 때나 낄 때나 여기가 다 쓸려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낭을 제대로 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m 이상이 돼야만이 배낭에서 기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기능들이. 웨빙 벨트. 웨빙이란 말이 말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패드가 두꺼워, 이렇게. 이게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두꺼울까요? 이 두꺼운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자.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싶어요. 그 짐이 많아요. 무거워요. 한참을 가다 보면 어깨가 막 짓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멜빵 스트랩을 살짝 풀려주고 얘를 꽉 조여주는 거야. 그럼 어깨에 걸릴 하중이 골반에 걸리는 거야. 얘가 가요? 아, 이건 이제 신의 한수야. 이거 신의 한수야. 어깨에 부담을 줄여주고 골반에 걸면 딱 걸리니까 어깨 안 아프고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얘가 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배낭이 30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체를 숙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민 후 멜빵에 달린 끈을 당겨주면 처진 배낭이 허리 위로 업! 체스트 벨트는 양쪽 끝부분 위치를 조정해 수평을 맞춰주세요.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멜빵 스트랩을 살짝 풀어 골반 쪽으로 무게를 분산시켜주세요. 벨트 버클을 채우고 양쪽 스트랩을 앞으로 당겨주면 허리 벨트 착용 완료!